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복내입니다. 저희 네. 반려견이고요. 복이 온다 이런 뜻이네요. 맞아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손, 손, 코, 어머, 엎드려. 어머머. 엎드려. 기다려. 이제 아침에 해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간편하게 먹는 파스타 종류를 좀 좋아해서 오늘 오일 파스타를 아침으로 먹을까 합니다. 아, 나 오일 파스타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파스타는 무조건 오일 파스타만 먹어요. 마늘 살짝 볶아 놓을까? 마늘을 전 약간 튀겨줘요. 그래 맛있거든요. 마늘 약간 튀기듯이 그렇게 하면 맛있더라고요. 마늘 맛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마늘은 이렇게 맛있어요. 파스타를 먹을 저는 집에 이거 사나요? 낫토 되게 좋아해요. 어, 몸에 좋은 것만 내시네. 저도 낫토 좋아하는데 식성이 저랑 진짜. 맞으시는 것 같네. 완전 네. 똑같아 지금. 아, 진짜? 네. 잘 먹겠습니다. 맛봐야지. 저 라면보다 파스타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줄리아 로버츠가 파스타 먹는 모습입니다. 어? 저기는 어디예요? 아, 뭐 요가? 요가? 언니, 빨리 들어와. 언니? 우와. 저희 치마의 최초 공개입니다. 아, 진짜요? 치마?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머. 저는 배우 정혜연의 언니 정미연입니다. 느낌이 있다, 느낌이 똑같은데? 있어.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왜 오라 그런 거야, 오늘?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오픈한 요가샵이거든. 좀 피곤한 언니를 조금은 릴렉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오늘 좀 만들어주려고 내가 오늘 하는 일정을 짜봤어. 웬일이야. 뭐가? 날 위해 이렇게 한 적이 없었잖아. 아, 찐기! 찐자매, 찐자매! 맞아. 웬일이야. 저희요? 외모, 성격, 뭐 체형, 취향 모두 극강의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안 맞는 자매예요. 저랑 진짜 안 맞아. 아, 그래요? 아이고.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무슨입니까? 언니 초비 만난 적 있나, 우리?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언니. 나마스테. 언니 요즘 어디 많이 몸이 불편하세요? 아무래도 뭐 맨날 앉아서 컴퓨터 하는 직업이니까 저는 항상 복부가 고민이죠. 근데 진짜 항상. 운동을 하는데도 이게 지방이 이게 꾸준히 있다 보니까 잘 안 빠지지? 이런 저게 평생 갖고 있는 복부 지방이랑 딴 데도 더 많이 찌고 있어. 옛날에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40 넘어가면서부터 약간의 안 보이는 약간의 이렇게 살들이 조금 찌는 것 같아요.